이게 있어야 돼요, 이게. 이게 뭔데요? 파워 서플라이 그런 거야? 아니면 그 저기 전원 바꿔 주는 거. 어, 전압기 그런 거. 네. 발판도이. 오. 그 발 밑에 넣어야겠다. 연결을 하고. 근데 저 이거 설치하는 거 제대로 모르는데. 저도 안 써봐서 몰라요. 아 진짜? 뭐 영상까지 찍을 정도는 아닌데. 이래야 이제 사람들이 보고 지를 정도. 그거랑 딱 세신 핸드피스 뭐. 이거 공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거여갖고 레진 다듬을 때도 이걸 많이 해요. 어? 아니 예, 복제 떠가지고 레진 거 다듬을 때 이걸로 많이 해요. 아니 다른 거는 그냥 평평하게 해준다는 느낌인데 예. 요거는 다 갈아버린다는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좋은 거예요. 쉬세요. 예. 여기구나. 구멍을 잡아주셔야 할 겁니다. 됐다. 발로 돌리면 이게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딨냐? 내가 가져왔을 텐데 얘 말고 카포로 TV요? 저거? 큰 거? 요거밖에 없나? 그럼 요거로 하지 뭐. 언니 여러 가지 가져왔을 텐데 갑자기 헤매는 느낌. 뭐 갈 거 있어요? 한 주시면 한번 걸어. 근데 이거 홍보로 안 사가지고 아 이거 잠시만 이게 몇이지? 80짜리가 어디 갔지? 이거 200이고 80짜리가 320. 그냥 200 해도 돼요. 200 그러긴 하죠. 얘가 200 600이구나. 그냥 이걸로 우선 해봐야겠다. 여보요? 응. 뭘 연락하고 있어요 지금. 연락 받았죠. 오늘 어떻게든 서페까지 뿌려보고 가려고 지금. 네. 100번으로 지금 막 갈고 있었어요. 오. 오. 아주 스무스한데요. 오. 지르세요 이제. 16만원. 어, 16만원 싸게 사셨는데 16만원이요. 근데 저 이거 겉옷도 안 벗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? 원래 지금 장비 타고 하셔야 이거 미세먼지도 더 진한 거라서. 아니 이게 영상으로 찍어요. 그래야 사람들이 아 그거구나 하면서.